안녕하세요. 여식스TV 장소로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상현입니다. 다양하게 모디파이 되어 있는 시청자분들의 제품을 살펴보는 베스트 튠업 시간입니다. 네, 이번에 소개해드릴 MWS는 저희 팀원이 제공해 주셨습니다. 네, 마음껏 싸달라고 했지만 부셔지면 고쳐져야 되니까 조심히 싸. 아? 너. AI 계열의 소총은 커스텀 완제품뿐만 아니라 개인의 성향에 따라 수많은 커스텀 형태가 있습니다. 오늘 보여드릴 이 제품도 사용자의 취향에 맞게 다양한 내외부 커스텀이 되어 있습니다. AR이 좀 흔한 라이플 같지만 사용자가 커스텀하기에 따라 여러 가지 모습으로 바뀔 수 있는 게 매력인 것 같습니다. 네, 이 총은 리시버와 내부 일부 부품을 제외하고 상당히 많은 커스텀이 되었는데요. 네, 대표적으로 총열 부분과 개머리판 아닌 피스톤 브레이스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피스톤 브레이스? 개머리판 아니에요? 이게 스톡처럼 생겼지만 이 끝부분에 손을 집어넣어서 팔목에 고정을 하는 방식인데 버트스톡이 아니라 피스톨 브레이스라고 불러. 그래서 미국 총기 규제에 따르면 이 총은 피스톨입니다. 근데 미국은 총기 규제가 복잡하기 때문에 법규에 위반되지 않도록 제작되는 제품들이 많이 있죠. 이 피스톨 브레이스도 그런 제품 중 하나입니다. 제품을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짧기 때문에 진짜 권총이라고 해도 될 것 같기는 해요. 여기 MP7이랑 비교를 해... 좀 크긴 크구나. 네, 이 총에서 특이한 점은 45도 셀렉터와 단발 전용 시어가 장착된 것인데요. 일반적인 AR 계열은 셀렉터가 90도로 움직이는 데 비해 이 제품은 45도만 움직이도록 되어 있어서 조금 더 빠르게 셀렉터를 조작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단발 사격만 가능하고 자동 사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셀렉터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저희 팀 성격상 슈팅 매치와 게임에서 단발만 사용하기 때문에 팀 성격이 잘 드러나는 튜닝인 것 같습니다. 네, 외부를 보면 맥풀 위주의 악세사리들이 장착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K2 그립이나 전방의 수직 그립, 그리고 가늠쇠 가늠자, 배드레버가 보이네요. MWS에 배드레버를 장착을 하면 배드레버의 각도와 무게 때문에 볼트 캐치가 걸리지 않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 총도 이 부분은 각도를 좀 더 꺾어줘서 이 부분을 수정을 했다고 합니다. K2 그립 같은 경우는 그립 각도는 정말 좋은데 트리거 가드와 만나는 부위에 틈이 있어서 스피드 리로딩 연습을 하다 보면 자꾸 쓸려서 좀 아프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쿠션 역할 할 수 있도록 벨크로 테이프를 붙여두었다고 합니다. 저도 한 1년 정도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닿는 손가락에 굳은살이 박힐 정도였거든요. 그리고 개머리판이 아닌 이 피스톨 브레이스는 원래 용도가 사격 시 보조 수단으로서 팔뚝에 걸쳐서 고정하는 용도이죠. 펼쳐서 어깨에 견착을 하면 위법입니다. 그리고 이 피스톨 브레이스는 맥심 제품인데요. MWS 나사산과 규격이 맞지 않아서 MWS에 맞게 나사산을 재가공해서 장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품에 포함되어 있는 버퍼를 그대로 사용을 하게 되면 MWS 볼트가 튜브 내부로 들어갈 때 튜브 내부가 긁히기 때문에 볼트가 작동할 때 센터에서 이동하지 않도록 3D 프린터로 출력한 부품을 장착해 주었다고 합니다. 하얀색 부품이 3D 프린팅한 부품으로 MWS 볼트의 경사각에 맞춰 제작 후 버퍼에 붙여졌네요. 네, 적당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다만 주의할 부분은 볼트가 끝까지 이동할 수 있는 거리를 확보하는 두께만큼만 출력을 해줘야 되겠죠. 네, 그리고 외부에 보이는 옵틱 옵션은 고스트 RMR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AI 계열에 RMR을 장착하면 시야가 좁지 않을까 생각들을 하실 수 있는데요. 실제로 티어1에서도 이런 세팅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의외로 시야가 그렇게 좁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건 권총이니 정석대로 RMR을 장착했네요. 네, 레이저 사이트는 소텍제 디발이 장착되어 있고요. 레이저 사이트는 작년에 합법화되었기 때문에 이제 부담 없이 장착할 수 있습니다. 조준을 한다는 목적이 아니라 사전적 의미에서 조준경에서 제외되었다는 것이 조금 어이없기도 하지만 이렇게 하나씩 옵틱 규제가 풀렸으면 좋겠네요. 저도 진짜 이해 안 가는 규제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도트 사이트에서 미사일 나가는 줄 알아? 야, 피스톨 브레이스나 이거나. 라이트는 렌즈 보호용 아크릴을 접착해 두었네요. 게임 중에 직격하면 쉽게 깨질 수 있어서 이런 방식의 보호는 필수인 것 같습니다. 하필 맞아도 딱 요런 데 잘 맞더라. 네, 그럼 총의 튜닝 상태는 이 정도로 소개를 하고 간단하게 성능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0점은 10m 10발씩 발사를 하고 가스는 그린가스, 비비탄은 0.2g 탄, 실내 온도는 23.8도, 매거진의 온도는 24.9도입니다.
네, 저번에 저희가 MWS를 리얼 리뷰로 하면서 탄창의 용량을 확인해 봤는데요. 옵션으로 많이 만들어진 MWS인 만큼 프로인 매거진의 용량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빈 매거진의 무게는 347g이고요. 매거진을 채운 후의 무게는 373g입니다. 가스는 총 26g이 들어갔고요. MWS 순정과 비교해서 딱 2배가 들어갔는데요. 그러면 2배 더 발사량이 많을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실내 온도는 23.6도, 매거진의 온도는 21.3도입니다. 이렇게 확인을 해봤는데요. 현재 카운트는 99발을 넘어가서 현재 170 태발까지 되어 있지만 정상 작동 범위는 170발 정도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MWS 순정 탄창이 85발을 사용했기 때문에 가스 용량이 2배인 만큼 정확하게 2배를 발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2배인가? 갱고인데? 네, 오늘은 저희 팀원이 제공해주신 피스톨 컨셉의 MWS를 소개시켜드렸는데요. MWS는 독자적인 라인 같기도 하지만 신뢰성 있는 작동과 집탄으로 판매량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옵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만의 커스텀 제품을 보내주시면 튜닝 내역과 간단한 스토리를 통해서 리뷰를 해드리겠습니다. 저도 MWS는 게임용으로 많이 사용하는 제품인데요. 제 총도 남들이 많이 하는 그런 커스텀을 해놨는데 이 총을 보니까 이렇게 짧은 게임용 세팅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에는 반대로 긴 총도 한번 리뷰를 해보고 싶네요. 이렇게 자신만의 커스텀 제품을 리뷰해보고 싶으시면 저희 메일 주소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소중히 다뤄서 리뷰를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치 않으시면 액션 슈팅 장면은 빼고 진행을 하니까 부담 갖지 말고 연락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위탁 리뷰를 두 가지 코너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커스텀이 많이 돼 있는 제품은 베스트 튠으로 진행을 하고 지금은 구하기 어렵거나 혹은 순정 상태에 가까운 총들은 리총 리뷰로 리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그리고 최근 저희 영상에 에어소프트건 협회 로고가 등장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에어소프트건 협회로부터 소정의 제작비를 지원받아서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에어소프트건 협회는 안전한 환경에서 에어소프트건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단체라고 합니다. 오랜만에 관련 협회가 생긴 만큼 에어소프트 유저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협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에어식스TV 장소롱이었습니다. 박상현이었습니다.